조끼 입어요. 무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번에 어떤 일로? 오늘은 네. 저번에 제가 선배님이랑 같이 와서 네네. 많이 떨어가지고. 저번에도 잘 쓰셨는데 그게 떨은 거예요? 네, 좀 많이 떨어가지고. 오늘은 좀 편하게 그러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가다듬고 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이 사귀는 게 진짜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오빠가 따라다니는 거. 사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저희는, 파트너. 15m 거리에서 하실 거고요. 네. 총구 전방으로 하시고, 사격 끝나면 제가 약실 검사, 탄창 제거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것들 터치한 거는 사격에서 높은 점수로 치거든요. 9점짜리 하나, 둘, 세 개 정도 치면 97점입니다. 잘 쳤어요. 이번 색다른 사격으로 스트레스도 풀 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표적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보세요. 경찰관님들이 측정하실 때 쏘시는 속사 표적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 헬멧 오빠 다리랑 똑같은데 점수판을 보시면 숫자는 이렇게 2점, 5점, 4점 이렇게 네. 써있는데 실제 이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실제 사람이 맞았을 때 허벅지에 살이 많기 때문에 팔상 사격이 아니라 제압을 하려고 허벅지 연습을 하시거든요. 이게 15m 거리에서 15초 안에 5발씩 맞추시면. 아, 15초 안에. 두 번 쏘는데, 네. 왼쪽 5발, 오른쪽 5발 쏘셔도 되고, 네. 여기에 10발 쏘셔도 되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되게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쏘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그 헬멧 오빠 다리 사이즈네 하고 그 가운데 2점짜리를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초 66 나왔고요. 오. 이번에 5발 다 들어갔고요. 50점입니다. 네. 50점 더 쏘시면 100점. 네. 이번에 오른쪽 다시 5발 쏘겠습니다. 네. 5발만 더 줄까요? 사 2회 사격 준비. 사격 준비.
댓글! 오늘 14 처음 쏘셨는데 잘 쏘셨는데 여기 곱하기 1을 하면은 2점을 98점 정도 되죠. 100점으로 쳤을 때. 아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인간미가 있잖아요. 네. 이 표적지는 이제 하얀색 표적지라서 총에 보면 가늠자 가늠자가 있는데 흑색이거든요. 백색 표적지에다 흑색을 조준하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 게다가 이거는 좀 천천히 쏘시는 표적지고 조준선도 잘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쏘실 수가 있고요. 속사 표적지가 더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조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색 표적지에 흑색 가늠자 가늠자를 조준하시면 조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준. 빠른 시간 내에 조준선을 재정리하고 덧발도 부드럽게 하면서 조준선 더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사격입니다. 이 연습을 안 해보시고 한 번째 처음 해보셨는데 이렇게 쏘신다는 거는 굉장히 잘 쏘신 거예요. 몇 번 연습하시면 탄착군이 이렇게 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기분 좋게 사격 마쳤습니다. 와!